그 궁금하던 개꼭지를 그래서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지금 꽃게 갖고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 서해안 쪽에 가면 개국지라는 거 많이 먹더라고. 개국지탕.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 번도 내가 그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해서 늘. 원래는 게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집집마다 게장 그 간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액젓을 쓰느니 이거 간장을 갖다가 넣어서 버무린 김치를 찌개를 하니까 그렇게 맛있었다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다들 막 급하게 간장게장 국물에다가 그냥 집에 있는 김치 신김치를 넣고 그냥 끓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나는 지금 개국지 김치를 담아서 요게 익으면 이거 갖고 끓이는 개국지 탕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국지 탕을 해 먹으려면 일단 오늘 담은 이 개국지가 맛이 들고 익어야 돼. 요거는 간장게장 국물 액젓 쓰는데 액젓 대신 이제 나는 일부러 간장게장을 담았지만 그 지역에서 같으면은 집집마다 이제 흔하게 있는 게장 국물을 멸치 액젓 대신 쓰는 거겠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거는 밥 한 그릇에 그거 뭐야 붉은 고추를 넣어서 갈았어요. 다른 거는 뭐 마늘 이런 건 안 넣었어. 들어가면 또 김치가 훨씬 익고 나면 감칠맛이 나지. 그래, 고춧가루 넣고 일단 양념을 이렇게 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파 넣고 이러면 이제 양념 끝이야. 그럼 여기다가 깜빡했네. 생강 좀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잠시 후에 게가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좋은 게보다는 이렇게 뭐 다리 떨어지고 뭐 상품성 떨어지는 그런 게 같은 걸 이제 김치 담을 적에 같이 버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요거 무청, 그냥 이건 열무를 무청 대신 했어. 그 다음에 배추도 절여서 씻어서 무 나박나박 조금 굵직굵직 썰고. 특이한 게 늙은 호박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늙은 호박이 없어서 단호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념을 버무려 주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제 싹 마지막 닦아서 김장할 때도 그러고 양념 싹 이걸로 이렇게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아서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게에 찔릴까봐. 그들 요 옆에 이렇게 막 뾰족한 건 다 잘라냈어. 그거 있으면 진짜 먹는 사람도 찔려. 우선 생새우 몇 마리 하고 해서 봐요, 막 찔린다. 이런 거 그냥 사이사이다 조금 넣고 손으로 막 버무리려니까 찔릴 것 같아. 게딱지 속에 있는 알하고 요 내장도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갑니다. 개국지가 익어서 맛이 들면 그때 이제 한번 탕을 정말 그 찌개 그거를 끓여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국지가 아주 실온에다 놔두고 익히니까 새콤새콤하니 그 곰삭는 냄새 해물이 들어가서 다른 김치 담았을 때보다는 훨씬 여기가 김치 냄새가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났어. 육수를 내서 끓이는 사람도 있던데 그 본연의 어떤 그런 맛을 보는 거라서 난 육수를 내는 거 별로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쌀뜨물 5컵 정도를 넣고 요즘 그 방송을 타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는 여기 완전 꽃게 한 마리 아니면 반 마리씩 막 넣고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넣고 굴도 넣고 그런다 그랬는데 원래 해먹던 건 그렇게 고급 버전은 아니었겠지. 이게 한 공기지? 이런 거 김치찌개 같다는 사람도 있고 배추국 같다 그러고 또 게 두 마리가 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호박이 들어가야 된다니 호박 있는 부분을 좀 넣어서 중간에 이 해물들이 들어가면 이 국물에 이렇게 거품들이 생겨요. 이건 오히려 싱거우면 간장게장 국물로 간을 맞추더라고. 가마솥에 밥할 때
뚝배기에다가 이걸 국물 많이 안 넣고 자박하게 담아서 그 밥 가운데다 넣고 찌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반찬을 했던 저거래. 게가 들어가는 종류의 음식은 게가 껍데기 빨갛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익은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이상 더 오래오래 끓일 필요는 없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게 빨갛게 익었고 김치인데 뭐 오래오래 끓이면 뭐. 칼칼한 그 맛이네. 대파랑 청양고추 조금 넣고 그 궁금하던 개꿉지를 그래서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 찌개를 염두에 두고 담은 김치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추가 안 했고 그냥 급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다 굴도 넣고 새우도 넣고 뭐 다른 거 추가하지 않고 쌀뜨물에다만 끓인 거. 이 정도 하면 맛은 봤어. 충분히 해먹을 만한 맛이네. 칼칼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